tank. 당하지 말고 이제 당하지 맙시다. 예. 빠바바밤 포이크 됐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휴. 왜 아까 전에 지난 방송에 시리스니 왜 저희한테 있잖아요. 예. 왜 대학생들 마우스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뭐? 맞아주고. 어이씨 또 피하네. 와 미치겠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겨. 그리고 땡 맞아. 그리고 땡 맞고. 자 그리고는 웃기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저주 걸리게끔 해가는 그런 게 있나봐. 근데 안되지. 날 쏴펴. 호이 아프냐? 아주 아프거든. 이 정도는 간지러워서 안 된다, 어? 어휴, 진짜 미치겠네. 뭐 됐고, 이렇게 해서, 해독초 얻었고요. 어우, 진짜 힘들다, 이거. 뺑! 그리고는, 어쭈?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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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도망가? 야, 러너웨이 하냐? 자, 러너웨이 해봐자. 아이씨, 미치겠네. 됐어. 와, 자. 자기가 체력이 많이 딸린다는 걸 알고 있니?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런어웨이 한 거 아니야? 뭐, 아니, 이래야 되잖아. 아우, 뺑! 그리고, 포이크. 됐어. 됐고, 그 다음에, 각성제 얻은 거. 저기, 여기다가 좀 버프 좀 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 쉣! 오, 원펀치. 좋아. 원펀치. 하지만, 그걸로 안 되고, 그리고 오! 독 걸렸고요. 예. 그리고 일단 당하자고. 여기서 해독조 그리고 오우 아프지? 아프고 그리고 잠깐 옆으로 했다가 이렇게 해서 땡 그리고 레벨업 해주고 땡 오우 원펀치 됐어. 후 이제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와 초근자 페이지 어떡하자는 거야. 와 이건 진짜 아닌데. 그치? 아이고 와 초근접을 왔어요 진짜. 예 됐고 그래도 이렇게 독일 안 걸렸죠 지금. 오 뺑 오 씨 진짜 더 아프게 하네. 제 마음 후회팠어 지금 이놈이. 와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렇게 오, 얼음 한 방. 그래도 뭐 괜찮고요. 예. 됐고, 됐고.
나랑 앞으로 가서 밑으로 갈까? 밑으로. 오케이, 이따. 아우치. 됐고. 오우. 됐고. 오, 근데 좀 아픈데? 꽤나 크게 맞았어, 진짜. 네. 됐고. 이제 체력쇼 들어. 나무 막대기 25골 넣었고 나무 막대기는 법사용인 것 같아 지금부터. 자, 여기인가? 설마? 이거 뭐지? 아하, HP, SP 회복하는데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세이브 포인트가 또 따로 있구나. 어허, 오케이. 야, 근데 이제 불편하긴 하네요. 예전에 일부 축구게임도는 세이브 포인트가 따로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에서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반복문지. 오늘은 모든 길이 봉쇄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오시오. 통행 금지라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게? 통행 금지라니? 여기 말고는 길도 없는데. 우선은 이 아저씨한테 편지를 보여주는 게 어때? 아, 자, 이제 편지 보여줬죠? 아니, 너희들이... 그렇군. 길 뒤에 일행이라면 벌써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보내줄 테니 따라오너라. 자, 그래 일단 문을 열어줬죠. 예, 네, 장이도. 자, 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왔군. 자네들이 지금부터 호위할 사람들인가? 예, 그렇죠. 가짜 호위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짜가 아저씨. 야, 야, 짜, 이거 짜 이게 말이 왜 이렇게 가벼워? 분명 들었죠 여러분, 짜가라고. 이거 에러그램으로 가짜라는 의미거든요? 야,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실수인데, 이거? 그치? 이봐! 그럼 괜찮아. 수소매물이 한다만? 아니, 상관없다. 그럼, 우선 앞으로 할 일을 확인하도록 하시죠, 호프만님. 자, 야, 왜 이렇게. 이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 총각들. 내가 호프만일세. 야. 데트리어까지 잘 부탁하네. 자신 있겠지? 네. 저희야말로. 제가 암이고 이쪽이 아쿠, 그리고 이쪽이... 아, 네. 제가 이 녀석들 리더인 카엔이죠. 야, 니가 리더라고! 지내보자구요, 아저씨. 야, 이거 자기 멋대로 말했어, 그쵸? 예. 뭐? 이 녀석이... 야, 진짜 화났지, 이 정도면은? 아주 명랑해서 좋군데. 그럼 이 일 얘기를 시작해볼까? 오케이. 우린 이제 곧 도착할 큰길 쪽과의 연락책과 긴급사태 요원으로 여기에 남을 것이다. 어허. 지금부터 호프만님을 왕도 델트리어까지 경호하는 건 자네들이 맡아야 한다. 뒷길은 미끼가 있으니까 10중 8구는 자객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맡겨달라고요. 어쩐지 기대되는데요. 오케이, 뭐가 오케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짜가 호위하는 건데 몇천 명 빠지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젠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출발해요? 그럼 대사람다, 잘 부탁한다. 난 어째서 안 치는 거지? 오호, 왜 안 칠까요, 저 쟤한테? 어쨌든 예, 호위해달라고 호위해줘야겠죠? 일단 세이브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예. 여기서 이제 세이브 해줘야 할까? 와, 근데 진짜로요, 이 세이브 포인트가 예, 이렇게 좀 세이브 포인트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예. 좀 힘드죠, 예. 오늘은 모두. 자, 어쨌든, 예. 다시 가야겠죠. 아우, 그나저나 진짜 갈 길도 진짜 험난해 보이네요. 예, 몬스터들이. 오우, 쉣.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 여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 트리플로, 예. 아프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 칼 레벨업 했고 그 다음에 한대 맞아주고 뺑! 됐고 휴! 진짜 이 게임 정말 힘들게 하네요 진짜. 그나저나 예. 쉣 늑대 때려주고 예, 지를 잘 보라고 친구.
어이씨. 야! 이게 진짜, 야! 불경네! 좋아냐? 어? 아우, 진짜. 너무 아프겠네,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해독제가 없어요, 진짜, 예. 독맞으면 진짜, 예. 아, 너무해요, 예.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한 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뽀잉크! 됐고. 그 다음에. 자기 문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땡! 이렇게, 아, 이게 몬스터 많이 저기였었나?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우치. 아프다. 아프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이거는 얼려주고, 좀 아프겠지만. 그리고, 불장난까지. 아우. 그리고는 독까지 뿌려주신 거야. 그리고, 땡. 해서 땡 해주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 몰라 됐고 와 힘드네요 예 진짜 예, 미치겠습니다 예. 이럴 때 MC몽에 미치겠다가 왜 나오는지 딱 알 거 아니에요 예. 어이씨 여기에 오 원펀치 좋아 나이스 트라이팬 어. 그 다음에 됐고 나이스 트라이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주다가 이쪽으로 가면은 아 이거 못해 아이고야 이미 늦었네요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네. 얘가 탱 역할을 해주니까 그나마 네. 아닌거지 됐고 이따 빠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그리고는 개 처리하고 그리고 개 처리하고 그리고 땡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네요 그럭저럭 어두워졌는걸 아 그러게 저기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야영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낫지 않아? 그렇지 야영해야지 지금은 완전히 어두워졌으니까요 오호 역시 생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나 어이 생쥐 아니거든? 생쥐라니 생쥐라니 아마 이 근처에 공터가 있을 텐데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걸 알죠? 어? 그러게? 어떻게 할까? 내가 젊었을 땐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 이 숲으로 자주 놀러왔었지 어허 그러셔요? 그럼 그 공터에 캠프를 치면 문제없겠군요? 저기 아크 이 호프만이란 사람 정말로 가짜 청수대행일까? 어? 오호 아니, 지금 뭐라고 했나? 아니요 아무 말도 오 아무 자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 지금 뭔가 그래 지난번에 분명히 이 길을 빠져나가면 나올 텐데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호프만이란 사람 지금 의심스럽게 할만 한데 진짜 예 여기라면 전망이 확 트여서 야영하기 딱 좋은데? 우리들도 눈에 아주 잘 띄는 게 흠이지만 그렇지? 얄미운 녀석 얄밉게 하지 어디 그럼 장작이라도 모아서 준비를 해볼까? 자 어쨌든 야영을 하게 된대 이봐 아크 좀 일어나봐 자 일어나보라고 하죠 자 일단 상황이 다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지난 화에서 아까 전에 그 어떠한 그 아니 그 길드에 뭐 높으신 분이 뭐 그 길드 대행장이 올 거라는데 가짜니까 아무래도 예,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가짜를 없애기 위해서 좀 따로 예, 떼어나라라고 하고 그 여기 있던 하운드들에게 얘기했을 때 주인공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저 사람 대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한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호프만이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자기 옛 기억을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예, 이상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예. 자 이러다라고 했네 왜 그래? 아 참 자 왜 그럴까?
숲을 안을 봐봐. 완전히 포위당했다고. 아, 크랩. 그런 것 같은데? 후! 자격인가?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요호!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잘 있어! 야! 빠져나가기! 그래봤자 안 되지! 역시 그러지 않았어. 아하, 이거. 자, 호프만 씨는 뒤로 물러나 계세요. 자,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놈들이 온다!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야, 역시 강수진! 성훈님의 목소리가 아주 좋게, 좋아서 나름 좋네요. 예. 그래도 뭐, 예. 레벨이, 좋은 쪽이다. 어우, 이런, 씨. 크리티컬 내려갈 때 실패했고, 그리고 사무엘이나 데이비드는 컸고요. 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빠져나갈 것 같은데, 아우씨, 근데 아프네. 이거 진짜 아프네, 이렇게 해주고, 일단 뒤로 빼야겠어, 얘를. 빨리, 이렇게 해주고, 일단 뒤로 빼줘야 할 건데, 그나마 카이네 얘도 그나마 좀, 예, 나름 레벨을 좀 올려놔가지고, 예, 나름 문제는 없네, 그래도, 예, 불안하죠, 예. 얘는, 지금 보면은, 마크, 얘 같은 경우에는 전사고, 얘는 거의 도적 타입?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어우 씨, 미스. 그 다음에 어우 좋았어, 크리티컬.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 되네요. 간신히 살았군. 간신히 살았지. 안심하게 아직 일러. 굉장한 살기가 느껴진다고. 왜 what? 생각보다 제법 하는군. 이쪽에서는 비장의 무기를 써볼까? 이거 뭐,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목소리가. 근데 진짜로요? 네. 야! 오호! 이거 뭐야! 미노 타우르 다녀!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하고 있자, 일단은 체력 먼저 채워야겠죠, 여러분?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만, 자. 자, 어쨌든 약초 유행해가지고 일단 체력 먼저 빨리 치웁시다. 아이고, 큰일 났죠, 이제. 이제부터 큰일 났네. 이렇게 해주고, 자, 보자고. 일단은 뭐, 마법이나 이런 건 없어, 지금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마법도 없고, 얘네 진짜 마법이 없는 계열인데, 아까 얘기했던 얘는 전사고요. 뒤에 뭔가 트랩바라는 얘기, 정확히 얘기하자면 도둑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 그런 게 맞을 거예요. 일단 뒤, 옆으로 빠져. 오! 이거 쉽게 안 버리는데? 오! 와! 아프다. 이번 거 진짜 아파. 오, 너무 무거워. 진짜 아프군요, 지금? 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너무 아파. 와. 정면 공격해도 지금 위험한 판인데, 지금? 이때 옆으로 빠져야 돼. 오! 야, 큰일 났네, 이거. 예, 이렇게 때려주고, 하이는 막기 전에, 빨리, 얘도 채워줘야 돼, 야, 빨리, 채워줘야 돼. 그리고 주고, 얘도. 와, 진짜 아프다, 진짜. 와, 너무 아파. 이렇게 해줘, 됐어, 16. 다음에. 오! 됐어. 휴! 이제 다 말이야. 와, 힘드네. 우리 민호를 잘도 잘도 원하는 절대 있지 않아봐. 두고 보자. 두고 보자고? 오케이. 도망친다. 뒤쫓아야 돼. 그 뒤쫓으면 안 된대. 내버려 두게. 상대가 누군지는 이미 감 잡았으니까. 그치, 놔둔 게 낫죠? 예. 네? 놔둔 게 낫지. 아니, 그냥 해본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예. 어쨌든 덕분에 살았어. 고맙네. 아니요, 뭐 이런 건 별거 아니야. 16 남셌네. 말을 그렇게 해도 겉은 보고 그렇지 않다 이거지? 기가 막혀 소원. 그러니까 새벽이 되려면 아직 시간은 있지만 더 이상 습격 보진 않을 거라. 해가 뜰 때까지 좀 쉬기로 하자. 자, 해가 뜰 때까지 좀 쉬자고 하고. 자, 어쨌든 그래도 잘 이해되겠는데
그럼 이젠 델트리어까지 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자 어쨌든 의심은 좀 슬어요. 저 이거 호프만이란 사람. 근데 오히려 더 의심이 슬고, 아까 그 길드의 그 높으신 분이가 걔가 걔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이 둘 중 한 명 뭐 본색을 드러내긴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것만은 확실하다. 아이고 씨! 아이 진짜 이거 열받게 하네. 그래도 얘가 학과 해결해 주기가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뱅! 근데 진짜로요 예, 나름 그 체감 난이도가 좀 쉬운 편, 어느 정도 좀 쉬운 편이에요. 물론 잘 갖추는 선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안 갖춘 선에서는 좀 힘든다라는 이미지. 이 작품 같은 경우에 가지고 가지고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땡 해주고 다음에 아래 준비를 하나 한 대 맞고 뺑 되고 범벌범벌범벌범벌범벌 아우치 아프냐 나잡아.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음에 때려주고 때 숫자에 쉽거든요. 이 정도. 다음에 자 이제 데이트레일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면 될 것 같나? 어휴 겨우 데이트레일까지 왔네. 그렇지 무사히 오게 된 것도 모두 이 몸의 활약 덕분이. 아이고 저 잘난 척은? 어.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니까 원래 우리보다 큰 길 쪽에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됐을지. 그러게요. 당연히 무사하겠죠. 무사하겠죠. 미끼였던 우리도 무사한데 진짜. 야야야야야! 글쎄 그럴까? 야야 잠깐 비켜줘. 응? 아 바쁘다. 어? 이 사람 아까 묘지 있던 사람이죠? 예. 어? 아니 한수 할아버지 그렇게 급히 어딜 가는 거죠? 아 글쎄 길드의 높으신 분이 암살당했다고 사람들이 온통 난리라고. What? 그래서 나도 장례 준비하라 뭐하냐 아침부터 이렇게 서두르고 있지. 어허 이거 뭔가 예 소문이 예 와전된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와전된 것 같아 지금 그렇지? 뭐? 암살됐다고? 큰일인데? 아니 잠깐! 안 돼! 진짜가 좋다니! 그럼 우리 공짜로 일한 거야? 나 잠깐만 그러니까 저 높으신 분 아까 내가 대행자만 그 사람이죠?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런 거 같아.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완전히 사기하고지 지금? 미안하지만 전애들 먼저 가주지 않겠나? 네? 저 호프만 씨는요? 나 먼저 가달라고? 나는 볼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안심하라고. 진작 가라고요 가! 어디든 가버리라고요! 어디든 가버려. 볼품 없는 가짜는 우리도 필요 없으니까. 울고 싶어라. 근데 이게 우는 거 보니까 진짜 웃기네. 어. 그럼 호프만 씨 나중에. 자 나중에 어 앞으로 가네. 어. 그럼 도리안 씨한테 가보자. 자 도리안 씨한테 가보자고. 도리안 씨? 오 정말 안타깝게 됐네. 이 얘긴 들었습니다. 델트리어를 코앞에 두고 장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유치는? 좀 전에 마을에 도착하긴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해서 직접 묘지로 옮겼다니. 그런데 도리안 씨 보수는? 자 보수는 없죠? 미안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돼버려서 말이야. 그래도 미끼였던 아저씨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적어도 반. 야 없으면 없는 건 줄 알아. 너 세상 살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니? 어 미안하네. 어 봐. 임무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무사히 돌아왔다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지. 이거 아토리아씨가 먼저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가버렸으니까 이럴 수가. 미안하게 됐네. 이번 건은 보이함. 다음 기회에 열심히 해보기나. 자, 다음 기회에 열심히 해보기나 하면 어차피 일도 없죠. 과연 다음 건이 있을까? 없겠지? 뭐야? 왔어? 다음 건이 있다면은 그땐 모두 지불할 생각은 있는 거겠지? 오호! 자! 에? 자, 자, 보라고요! 미끼 아저씨가 여기 있잖아요! 미끼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아우, 정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내가 생각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 호프만 씨, 어떻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한 얘기다. 막판에 작전을 바꾼 거야. 어허, 막판에 작전 바꿨다고 자기가? 아무래도 얘기가 새어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어허. 나는 뒷길을 이용하고 큰 길은 로시노프님이 파병해주신 무장사병단을 미끼로 배치해서 자객을 퇴치한 후에 암살이 성공한 것처럼 위장하는 이 작전 변경을 알고 있는 건 내가 엄선한 행동대원들 뿐이지. 아하, 오, 그래도 유능하시네. 그럼 역시 호프만 씨가 진짜예요? 바로 그거다. 내가 바로 총수대행 호프만이지. 아하. 설마 내 얼굴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도리안? 자. 역시 호프만님은 대단하십니다. 결혼도 어떻게 되신 건 아닌가 하고. 이제 엉뚱한 수작은 말아라. 자, 얘가 꿈에를 했었구만. 그러니까 생포된 자객이 모두 자백했다. 이미 조셉이 내막에 대해선 조사를 마쳤으니까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자, 변명 통하지 않죠. 그러나 결국 위병한테 잡혔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 게 이런 거지. 거기에 너하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다. 너와 내 동안자들도 곧 죽음할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조직 안의 쓰레기들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자, 결국 잡혔죠. 미안하네. 어찌됐든 자네들을 속이게 돼서. 아, 자, 아닙니다.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수고 많았네. 나중에 보수를 줄 테니 길드로 들르기. 그래도 자. 10만 골드씩은 안 되지만. 그렇지, 뭐 10만 골드는 안 되지만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전 호프만님의 집사를 맡고 있는 조셉이라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방송했을 때 이 사람 그 이름이 전혀 없었죠. 지난번엔 비밀 활동 중이라서 대단히 무례를 범했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덕분에 모든 일을 무사히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잘 됐지만요.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뭘. 그렇지. 겸손해 하실 것 없습니다. 호프만님께서도 당신들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긴 할까요? 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어쨌든 이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 아저씨가 진짜였다고? 놀랄 노처럼은 대단한 연주 하나 생겼어. 연주 하나 제대로 생겼지? 드디어 운이 따르는 것 같지 않냐? 어이, 너 그러지 말라고. 흥분하지 마. 응, 너라는 애 자체가 놀랄 노짜라고. 놀렸지, 지금? 네. 경이로우신 하운드님께서는 너무 바빠서 귀 청소할 시간도 없었나 보군. 네? 남의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 말이야. 아, 그렇군. 자, 화났죠? 이런, 이런. 들리셨습니까? 네가 들리도록 말했잖아. 이거 신기했군. 다음부터 들리지 않게 말하도록 노력하지. 아이고, 이거 딱 둘이 보니까요, 예, 좀 안 좋은 관계인 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에리나 템플러시 코자에 좀.